소주파 여러분, 어떤 소주 좋아하세요? 뉴트로 열풍을 타고 온 바람병 소주? 흔들기의 원조, 초심 잡는 소주? 아니면 프레쉬한 이 소주? 지난 8일부터 이 H사의 소주가 16.9도로 낮아지면서 국내 주요 소주들의 알코올 도수가 17도 아래가 됐습니다. 주류 회사들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거라면서 낮아진 도수와 부드러운 목넘김을 어필하고 있죠. 그런데 낮아진 소주 도수, 정말로 순한 맛 때문일까요?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들 모두 희석식 소주인데요. 주정이라는 원료를 물에 희석해서 감미료 같은 첨가물을 넣어서 만드는 거라고 해요. 그런데 이 주정이 외부에서 알코올을 사와서 가공하는 거라서 주정을 줄이면 원가도 함께 절감된다고 합니다. 도수도 당연히 약해지고요. 도수가 0.1도 내려갈 때마다 절감되는 주정의 값 0.6원이라고 하니까 도수가 20도였을 때와 비교해보면 원가가 병당 18원 넘게 낮아진 거예요. 이 때문에 소주 도수가 낮아진 게 우회적인 가격 인상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7도가 넘는 술은 광고 방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TV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. 이쯤 되니까 주류 회사들의 소주 도수 낮추기 과연 소비자들을 위한 걸까 궁금해지네요.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조퇴하려고 뭐 눈 밑에 파스 바르기, 핫팩 이마에 대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. 여기 조기 석방을 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싶어하는 죄수들이 있습니다. 재소자 50명이 교도소 내에 공용 휴식 공간에 모여서 한 컵으로 물을 나누어 마시고 있는데요. 한 사람이 마스크에 기침을 한 뒤 그걸 바로 옆 사람에게 쓱 건넵니다. 마스크를 받아든 재소자는 코에 비비고 다시 옆 사람에게 전달해요. 그리고 며칠 뒤 이들 가운데 21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And this surveillance video is going to show inmates deliberately attempting to infect themselves with the COVID-19 virus. 미국에서는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일부 죄수들을 조기 석방하고 있는데요. 한 재소자는 코로나에 걸리면 조기 석방되어서 가택연금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교정 당국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. 오히려 고의로 감염 행위를 한 죄수들을 추가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. 꼼수 부리다 걸리면 더 크게 죗값을 치를 수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깨닫길 바라요. 하나, 둘, 셋! 딸 사진 놀자! 이번 주 별다리 외사진의 주제는 친구 사이! 크리스티안, 타베아, 그리고 플로리안 93년생 동년배들끼리 뭉쳤습니다. 93년생이시면 친구네요. 우리 친구 아이가! 우리 친구입니다. 아니야? 같은 나이면 다 친구인 우리나라. 외사친들에게는 우리나라 친구 문화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? 여자랑 남자랑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? 아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. 우갑이라는 말 대신에 친구라고 할 때도 있는 거야. 영상 보면서 외사친 93자 친구 먹고 밥 모아 구독자분들 계시다면 명식으로 와라. 우리 집으로 가자. 매주 목요일 5시 채널 밈밈에서 만나요. 우리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. 안녕.